자, 시작하자고요. 자, 29번. 자, 29번은 별 하나 붙여요. 28번은 별몇개 붙였어요? 두개 붙여요. 28번은 별두 개. 29번은 별 하나. 29번. 이것도 부당이익에선 부인이네요. 그죠? 예, 부당이익에선 부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28, 29. 부당행위.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부당이익에선 부인 두 번째. 자, 우리가 양도세를 덜 내려면 양도차익을 줄여야죠. 이거를 줄여야 될거 아니에요? 사고 팔 때. 그러면 이거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이죠? 이거를 어떻게 양도하면 돼? 저가 양도. 저가 양수하면 안 돼요. 낮은 가액으로 팔잖아, 친인척과. 그럼 이게 줄어들지? 저가 양도, 낮은 가액으로 양도. 그 다음 이거를 못 줄이면 요거를 높여야지. 그럼 이거를 높일 때는 어떤 용어를 써? 고가. 고가 양수.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잖아. 두 가지. 저가 양수하면 안 돼, 양도. 고가 양수. 양도하면 안 돼요, 글씨. 그럼 이게 줄어들잖아.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잖아. 그럼 이게 줄어드니까 부당한 거래라고 인정되면 이거를 인정을 안 해. 인정될 때 뭘로 양도세를 계산한다? 시가로. 그럼 인정될 때는 언제예요? 첫 번째,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 이상?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날 때는 이 거래는 인정하지 않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첫째 시간에 부당한 거래에서 시가 초과액은 제외하는 거야. 그래서 시가가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이 되는 거예요. 몇 프로 이상 차이 나는 거래? 3억 이상. 또는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그거요. 자, 1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용이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의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밑줄 그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걸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기까지 그 거주자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과세기관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뭘로 계산하는 거야? 시가로. 인정될 때만. 그 얘기예요. 자, 그다음 2번.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고 인정되는 때는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했지? 이게 네 글자로 뭐야? 고가 양수. 고가 양도하면 틀려. 매입이니까 양수야. 거나 특수관계인보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 네 글자로 뭐야? 저가 양도. 이때만 쓰는 거예요. 저가 양도. 고가 양도하면 틀려. 저가 양도. 정리됐어요?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 이상? 3억 이상. 5억 이상 틀렸죠? 요건이니까 5억을 얼마로 고쳐야 돼? 3억 이상. 이거나 또는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3 틀렸네. 5와 3 뒤바뀌었어요. 5와 3 뒤바뀌었네. 100분의 5. 그럼 답은 몇 번? 2번. 2번이잖아. 3과 5가 뒤바뀌었다고요. 자, 그 다음 3번.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시, 즉 양도가액을 확정시킬 수 있는 시점에 밑줄 그어 매매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틀려요. 매매 계약일. 왜? 매매 계약서에 보면은 거래가액이 나오지? 그래서 계약서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기준은 뭐다? 매매 계약일 기준. 양도일 기준하면 틀린다고요. 오. 자, 그다음 4번.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고가로 취득했다. 고가로 취득했죠? 고가로 취득했다. 그럼 뭐야 이거? 고가 양수. 고가 양수야.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 적용 시 취득가액은 뭘로 계산한다? 시가. 시가로. 시가로 계산하면 이 경우 시가는 뭐를 쓴다? 이거는 상속세 증여세법의 평가한 가액을 우리는 시가라고 그래요. 자관 이건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시가는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평가한 게 시가라고 합니다. 양도세에서. 맞는 질문. 자, 5번. 자, 5번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시험에 5번. 5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5번을. 자, 다 같이 한번 5번 읽어보세요. 시작. 7억 원일까요? 10억 원일까요? 자, 7억 원은 뭐다? 시가야. 상속세 증여세법의 평가한 가액 7억 원, 이게 시가라고요. 근데 거래가액은 얼마야? 10억. 그럼 여기서는 갑, 을, 병 중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은 을이에요. 자, 시가 7억짜리죠? 7억짜리를 을이 취득했잖아. 얼마 주고? 거래가액이 10억이잖아. 거래가액이 10억이잖아. 아, 7억짜리를 10억에 주고 취득했잖아. 그럼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고가 양수. 그래도 원래 취득가액이 7억이죠? 그럼 10억을 공제하면 양도세가 줄어들잖아. 그럼 부당한 거래라고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해야죠. 그럼 일단은 차액이 얼마다? 딱 3억이네. 그럼 3억은 이상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부당한 거래잖아. 이 거래가액은 인정하지 않고 을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계산합니다. 차액이 3억이니까 3억 이상 차이 나는 거지. 그럼 5% 계산할 필요도 없어. 그럼 을의 취득가액은 얼마로 잡아준다? 7억. 거래가액은 인정하지 않겠다. 취득가액은 얼마다? 7억. 5다 X. 5. 그래서 첫 번째는 뭐를 알아야 돼? 이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어떻게 한다? 적용한다. 법조문으로 물어볼 때 적용해서 7억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잘 봐요. 이제 응용 문제. 10억이 아니라 9억이라고 나왔어. 거래가액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해서 시가로 가죠? 이제는 9억을 줘서. 그럼 계산해 봐야죠? 그럼 차액이 얼마야? 2억. 그럼 3억 이상에는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 그럼 이제 여기는 해당이 없잖아. 그럼 이제 시가의 몇 프로? 5%. 시가의 5%를 계산해 봐야 돼요. 항상 시가의 5%야. 7억에 5%. 얼마 이상 차이 나면 부당한 거래야? 5, 7, 35. 3,500. 5%니까. 그럼 이상 차이 나지? 2억이니까? 그럼 3,500 이상 차이 나잖아. 3억은 차이 안 나더라도. 그럼 이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해서 9억을 인정하지 않고 7억으로 간다. 이때도 7억이에요.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딱 두 가지에 이번에 출제되는 게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둘 중에 하나. 둘 다 해당이 안 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거래가액으로 가는 거야. 알아들었습니까? 자, 30번. 자, 지금까지 한 거를 이제 총정리합니다. 30번. 자, 문제 한번 읽어봐요. 30번 다 같이 시작.
자, 출발이 뭐다? 증여. 그리고 4년 후 양도했잖아. 그럼 4년 후는 범이지. 몇 년 이내에 들어가? 5년 이내. 5년 이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월과세, 하나는 우회양도 지문이 될 수 있죠? 자, 첫 번째, 1. 을이 갑이 배우자. 배우자니까 뭐다? 이월과세. 그럼 이월과세는 납세의무자는 누구야? 을. 수중자. 양도차익 계산 시. 을이 납세의무자지? 그럼 취득가액은 누구 걸로 적어주는 거야? 갑. 갑. 이월과세 지문이니까, 배우자니까.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1번이야. 이월과세는 무조건 누구 걸로 계산한다? 갑취득가액으로. 증여,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을. 을이 양도차익 계산하잖아. 2번. 을이 갑이 증여자 혼인했으나 양도 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소멸, 이혼했다는 거지? 그럼 을이 양도세 계산할 때 역시 누구 걸로? 갑 걸로. 사망하면 을 걸로 계산해. 이혼했으니까 이월과세를 포함한다 그랬죠? 갑취득가액. 자, 그 다음 3번. 을이 갑이 배우자. 이월과세죠? 그 이월과세는 무조건 장기보유 특별공제 또는 세율을 양도차익 갑이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따져서 공제율을 곱하는 거예요. 갑이. 갑기준. 증여자 기준. 참 쉽다. 그죠? 이월과세는 무조건 증여자 기준이요. 자, 그 다음 4번. 을이 갑이 배우자. 이월과세지? 그럼 둘 사이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은 지문이 뭐다? 지지 아니한다. 진다 그러면 틀려요. 배우자니까. 5. 자, 그 다음 5번. 을이 갑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서 왜? 왜? 우회 양도예요. 왜자가 들어갔잖아. 그래서 을이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세액이 갑이 직접 갑에게 건물을 양도한 걸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을 비교해줘. 비교해서 큰 때예요 적은 때야? 큰 때는 정상이요. 아, 큰 때는 큰 걸로 가니까. 그래서 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틀렸잖아. 보지 아니한다. 본다. 틀렸잖아. 크니까. 만약에 적을 때에는 맞는 지문이야. 큰 때에는 정상적인 거래요. 어떻게 고쳐야 맞는 지문이에요?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적은 때에는 맞는 지문. 참 쉽잖아. 5번도 그죠? 아, 크니까 뭐다. 수중자가 양도한 걸로 봐.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적을 때는 양도세 띄어먹지? 그러니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본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큰 때에는 보지 않는다. 적을 때가 본다요. 확인했어요? 아까 이거 저기 보세요. 아까 적을 때 그랬잖아. 그럼 적을 때는 형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클 때에는 원칙으로 가? 보지 않는다. 동생이 팔아먹은 걸로 보는 거예요. 자, 31번. 자, 31번. 얘는 별 두 개 붙여. 자, 보유기간 계산. 깔끔하게 정리해야 돼요. 양도세 보유기간 계산. 원칙. 취득일로부터 신고일이 아니라 뭐다? 양도일. 항상 원칙은 양도일이지. 자, 2번. 세율 물어볼 때. 세율인데 옆에 뭐가 붙어? 상속. 무조건 뭐가 붙어야 돼? 피. 피 없잖아. 세율 상속은 피. 피. 보유기간을 더하는 거예요. 피 붙여요. 피 없네. 두 번째 줄에 붙어요. 모학원 가니까 피 상속. 첫 번째 줄에 붙이고 있어. 좌우간. 붙이는 것도 자유야. 자, 3번.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원칙은 뭐다? 항상 취득일에서 양도일이지? 근데 상속이잖아. 그냥 상속은 피가 붙으면 안 돼요. 지워. 피를 지워 이번에는. 그러니까 상속일이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여부 따진다고요. 피를 지워야 돼요. 자, 근데 4번. 3. 장기보유 특별공제 물어볼 때 무슨 상속이야? 가업. 이럴 때는 피가 붙어야 돼. 그래서 피는 두 군데만 붙어. 어디만 붙어? 2번과 4번. 나머지는 피 붙으면 무조건 오답이야.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 5번.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 이내 배우자, 배우자. 그러니까 뭐다? 2월과세지? 2월과세는 무조건 누구 기준이야? 증여자. 보유기간 수중자 틀렸잖아. 증여자. 그럼 또 하나 있잖아. 하나 또 5년 이내 부당행위 적을 때. 적을 때도 뭐다? 증여자 기준이에요.
우회향도 적을 때도 징여자 기준. 아까 다 배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4번밖에 없네. 4번. 피 붙어야 돼요. 가업상속. 그냥 상속은 피 안 붙어요. 자, 다음 32번.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내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1.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 예정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됐죠? 몇 프로야? 20%. 만약에 과소신고라고 나오면 10. 무신고는 20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 관련된 무 다시 부과된다. 틀렸죠? 이 가산세는 이중부과가 안 돼. 부과되지 않는다. X. 한 번만 부과되는 거야. 한 번만. X. 자, 꼭대기로 가자고요, 이제. 6페이지. 자,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이 나왔죠. 절대 합산하여 그러면 틀려요. 구분하여. 합산 따로 신고하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했잖아요. 그죠? 구분하여. 합산하여 틀렸잖아. 그리고 뒤에도 틀렸죠?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뭘로 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로 가죠.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세죠. 종합소득세를 뭘로 고쳐요? 양도소득세로. 자, 그 다음 3번. 예정신고 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차익. 이거 식을 물어보잖아. 이거. 양도차익에서 나오죠, 이거. 가액하면 안 돼. 양도차익에서 장기 빼고 기본공제 빼고 세율 곱하면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은 맞죠? 오. 계산 과정을 물어보는 거야. 이거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여기 봐. 가산세를 물어볼 때는 이거 빼면 이거에 붙는 거야. 이거에. 계산 과정 여기까지. 그러나 가산세를 물어볼 때는 납부할 세액이야. 이거는 계산 과정이니까 오. 자, 4번.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 납부를 물어보지? 그럼 납부불성실은 뭐다? 만분의 5. 틀렸지? 3. 옆에 적어. 한도 있다 없다. 한도 없어. 이거는 국세는 무한대야. 도둑놈들이야. 무한대. 알아들었나요? 지방세가 한도가 있어. 100분의 75.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 양도세 지문이 나오면 틀려요. 지방세가 한도가 있다고요. 100분의 75. 뒤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 5번.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할 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10% 안 깎아줘요. 없다. 옛날에는 100분의 10% 깎아줬다고요. 3년 전부터는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어. 안 깎아줘. 안 깎아준다. 없다. 그럼 무신고하면 바로 가산세가 20% 붙어버려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옳은 거는 몇 번밖에 없다. 3번 계산 과정. 자, 33번. 별 3개 붙여요. 별 3개 붙이라고요. 별 3개 붙였어요? 다음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 1. 거주자가 2015년 4월 10일에 부동산을 양도했다.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성립시기. 자, 여기 보세요. 성립시기를 물어보는지, 확정시기를 물어보는지 정리 잘해야 돼요. 자, 예정은 언제 성립해? 양도일에 발생한 달 말일날 성립합니다. 알아들었나요? 말일날 성립하고 몇 개월 이내에?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확정되는 거라고요. 예정은 말일이야. 자, 그럼 언제 양도했어요? 4월 10일. 그럼 잔금 받았다는 거야, 이거. 4월 10일이 양도일이죠? 4월 10일이 양도일. 그럼 말일은 언제야? 4월 30일. 그럼 신고기한은 언제야? 6월 30일. 그럼 뭐를 물어봐? 성립. 말일날 성립하는 거예요. 5다 X다. 5잖아. 4월 30일. 성립식이니까. 알아들었죠? 만약에 확정시기를 물어보면 6월 말일이야. 신고할 때 확정되잖아. 예정신고 6월 말까지 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 2번. 거주자가 2015년 4월 10일에 부동산을 양도했네? 그럼 6월 30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지?
6월 30일 맞잖아. 예정신고해야 돼요. 안 하면 가산세부터. 그리고 양도 차익이 없거나 당연히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적용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2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신고기한. 확정신고죠. 예정신고기한 6월 말일. 됐어요? 자, 그 다음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닌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2015년 7월 15일에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했다. 야, 이거 잔금 받았지? 자, 언제 받았어? 7월 15일. 이날이 양도일이네. 근데 허가는 언제 떨어졌어? 8월 20일이에요? 네. 자, 그럼 봐요. 이거 뭔 뜻이에요? 허가 받기 전에. 잔금 받았죠? 네. 무효. 무효.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되지? 네. 여기서부터 더하기 2개월. 그럼 언제까지가 항상 말일부터 따져. 항상 말일부터 따져. 그러니까 10월 말일. 말일부터. 예정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기한 10월 말일 맞잖아요. 이럴 때는 한 방에 가야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하면 세법은 모든 게 빠른 날이야. 이해만 느린 날로 따져. 뭐 전인지 훈지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 그럼 둘 중 느린 거에 말일부터 더하기 2야. 그럼 답이요. 무조건 항상 2개월 앞에는 말일을 확인해야 돼. 이론으로 물어볼 때. 그러니까 이론으로 물어볼 때는 뭐다. 이런 경우는 뭐예요. 이론으로 물어볼 때는 허가일에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 그래서 2개월 앞에는 항상 말일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돼. 이번 시험에 말일부터 따지니까 다 말일이 답이야. 자, 4번. 자, 4번.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 무신고잖아. 세 글자로 무신고지? 그럼 몇 프로부터? 20. 왜 틀렸어? 산출세액 하면 안 돼요. 법 바뀌었잖아. 납부세액으로 고쳐야지. 법 바뀌었다고 그랬잖아 아침에. 산출 이 지문은 취득세로 가면 맞아. 양도세는 이거 봐. 이거 납부세액. 그러나 적게 신고하면 과소자가 들어가면 10%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무신고니까 100분의 20이야. 그러나 과소신고는 20이 아니라 10이 늘어나. 20의 절반. 그래서 무신고인지 과소신고인지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X예요. 4번은 지방세로 가면 5요. 자, 5번. 5번. 거주자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 납부할 세액이 얼마? 항상 기준은 천초과죠? 천초과. 이상하면 안 돼요. 초과. 분남불납은. 그래서 납부할 세액 일부. 일부를 뭐다? 2개월. 맞죠? 45일은 어디서 쓰는 거야? 재산세만. 국세는 분납기간이 2개월이에요. 그리고 분납이나 물납을 물어볼 땐 요건이 뭐다? 초과야. 재산세 종부세는 500초과. 양도세는 500초과가 없어? 1000초과. 옆에 적어. 재산세 종부세는 500초과. 이상하면 안 돼. 500초과. 양도세는 무조건 1000초과. 그럼 재산세는 분납기간이 며칠? 45일. 국세는 무조건 2개월이에요. 그래서 33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4번. 그리고 위에 4번 조심하라고 그랬어. 위에 4번. 이건 납부 불성실이지. 만분의 3. 한도 있다 없다? 없다. 아까 가르쳤잖아. 3번 위에 4번.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 틀려. 그건 지방세 용어라고 그래서 위에 4번. 한도 없어요. 무한대란 뜻이야 이거. 정리됐죠? 자, 그 다음 34번. 다음은 국내 자산의 국내 자산과 국외. 외가 붙으면 조심해야죠. 별 하나 딱 붙여 이거. 별 하나. 국외. 자, 1.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물납 규정은 적용되나 분납은 적용되지 않는다. X네. 뒤바뀌었지?
물납은 양도세는 뭐만 돼요? 채권만. 캄보디아 채권 안 받아줘. 분납은 현찰이니까 받아줘. 뒤바뀌었다. 분납은 되지만 물납은 안 받아줘요. X. 자, 그 다음 2번. 자, 부동산 임차권이네. 등기된 것에 하나여 마치 국내 거는 그러나 국외가 들어가면 등기 미등기 안 따져요.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5. 3번. 국내 소재 자산의 양도 차익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액. 국외 것도 실거래가액이에요. 원칙은 똑같아. 여기 봐요. 근데 확인이 안 되지. 국내 것은 추계 결정 매각만기로. 그러나 국외 거는 추계 결정 안 해요. 바로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한 시가로 계산합니다. 그래도 매각만기는 국내 것만 쓰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될 때 실거래가액이 추계 결정한다. 그러니까 취득가액을 물어볼 때는 순서가 뭐다? 매감환기. 순차를 알아야 되는 거야. 취득가액을 물을 때는 매감만기. 양도가액을 물을 때는 뭐다? 매감기. 그래서 실거래가액이 확인 안 된다. 기준시가로 구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순차. 순서. 순차를 기억해야 돼. 그러나 국외거는 바로 시가로 구해요. 일단은 원칙은 맞는 거죠? 4번. 국외. 국외는 장특공제 안 해줘. 그러나 기본공제는 해줘요. 장특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해준다고요. 자, 그 다음 5번은 국내 건에 미등기는 안 해주죠. 그러나 다른 나라 건은 미등기 등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세율은 국외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미등기로 팔았다. 국내 건은 몇 프로? 70. 그러나 국외는 언제나 뭐다? 6에서 38. 그래서 미등기 70%는 국내 거다. 국외는 속지 말자. 언제나 6에서 38. 그 뜻이라고요. 국내 거는 몇 프로를 적용해? 70. 그러나 다른 나라 거는 70% 적용 않는다. 몇 프로? 6에서 38. 그래서 34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자, 그 다음 38번. 자, 35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건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거주자가 팔죠? 거주자는 무제한이야. 둘 다 과세하죠. 거주자가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단 거주자가 국외잖아. 이거는 팔 때는 몇 년이 붙어야 돼? 반드시 1년, 2년, 3년, 4년, 5년 중에 5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그 빚자가 붙으면 조심해야지. 국내 것은 과세하잖아. 국외 것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 국내는 둘 다 무제한. 가장 기초 아니에요 이거? 양도세에서 기초 유주로 출제. 기초. 시험장에 가면 한 7개 정도는 답이 딱딱 보여. 공부를 어정쩡하게 한 사람이 이번에 6개 7개 맞고 2차 불합격해. 세법은 12개 맞아야 합격권에 들어요. 10개가 기본이죠. 그죠? 2개는 이제 도와줘야 돼. 공시법을 알아들었나요? 자, 밑에 가자고요. 자, 1번. 거주자가 어디 걸 팔았어? 국내. 국내 거 양도했잖아. 그럼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5년 붙으면 안 돼요. 국내 거니까. 그냥 있다 무조건. 자, 올라가죠. 2번. 거주자가 어디 걸 팔았어? 국외 거를 양도했잖아. 반드시 5년 붙어야 돼. 두 번째 줄 국외 거 양도했잖아. 글씨만 잘 읽으면 돼. 5년 맞죠? 자, 3번. 비거주자가 어디 걸 팔았어? 국내. 그럼 있다 없다? 있다. 4번. 비거주자가 어디 걸 팔았어? 국외.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몰라. 없다. 없다. 맞아요? 그럼 답이 5번이네. 5번이잖아. 출국일 연재. 국내 1주택이지? 해외 2주 같잖아. 2년 보유 안 따져 이거. 2년 보유 안 따져. 2주. 어떻게 가면 세대 전원. 그럼 팔아먹을 때는 빨리 팔아야지. 비거주자니까. 이민 가면 비거주자잖아.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되면 빨리 팔아. 2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팔아야 돼. 요건이. 2년아 출국 그만해라. 3년 하면 틀려. 3년 틀렸네. 그렇죠?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막 가는 거야. 2년아 출국 그만해. 3년 하면 틀려 요건이. 2년 이내. 답이 몇 번? 5번. 자, 36번으로 들어가죠. 이제 다음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보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 두 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했다. 그럼 하나는 비과세 해줘요. 그럼 순서를 정해야죠. 누가 순서를 정해? 거주자가 선택. 과세권자가 선택하면 틀려요. 거주자가 선택한다. 맞는지만. 자, 그 다음 2번. 비자가 붙었네. 비거주자는 뭐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안 해줘. 거주자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특공제도 안 해줘. 여기서 안 해준다는 얘기는 비거주자는 무조건 과세야. 24에서 아까 배웠잖아. 이거를 안 해줘. 그럼 비거주자도 장특공제 해주죠. 그럼 어디에서? 10에서 30은 해준다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관련된 장특공제를 안 해주는 거야. 이거는 거주자가 팔아야 돼. 비거주자가 팔면 여기로 가서 적용은 해요.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 1주택과 관련된 장특공제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10에서 30은 해줘. 일단은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거의 부모들로 복합돼. 이거 겸용주택이죠? 그럼 팔아먹을 때는 클 때만. 같을 때는 따로따로 봐요. 클 때는 뭘로 본다? 전부 주택. 자, 3번은 별 하나 붙여. 그래서 3번, 4번, 5번은 알고 가야 돼요, 이거. 3번, 4번, 5번은 별 하나씩. 그럼 클 때는 전부 주택 맞죠? 그럼 4번, 5번은 뭐를 판 거예요?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한다는 지문이라고요. 자, 4번. 조합원 입주권을 1개 소유했다. 이해는 원조합원이 알아들었나요? 승계조합원은 무조건 과세야. 과로. 관리처분계 인가일 또는 인가일 전에 기존 주택을 철거할 때는 밑줄 그어. 비과세 요건에 해당. 2년 보유를 했다는 뜻이에요. 2년 보유를 해야 된다고요. 비과세 요건이 몇 년 보유야? 여기까지 2년 보유해야 돼요. 그럴 때는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서 양도 1년제 밑줄 그어.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는 과세야. 없는 경우는 취득권리지만 하나를 판 거로 봐서 비과세한다. 맞는 거예요. 없는 경우 알아들었나요? 있는 경우는 뭐다? 과세합니다. 비과세. 자, 5번. 사의 경우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인데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야. 그럼 있으면 뭐다? 이제 집이 두 개잖아. 주택수가 두 개지? 그럼 원칙은 몇 년 이내에 팔면 돼? 3년. 원칙은 3년 이내에 뭐를 팔아야 된다? 조합원 입주권. 그럴 때는 취득권리지만 하나로 봐서 비과세.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3년 이내. 취득권리지만 하나로 보아 비과세. 답이 몇 번이에요? 5번. 요건이 2년이 아니라 몇 년? 3년. 2년은 언제 쓰는 거예요? 출국할 때. 그때는 2년. 원칙은 3년이에요. 자, 그 다음 37번. 다음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별 3개 붙여요. 이거. 별 3개. 별 3개 붙였어요. 자, 상속받았다. 상속받았죠? 일반주택을 갖고 있는 데 상속받으면 뭐를 먼저 팔아야 비과세예요? 일반주택. 근데 뭐를 먼저 팔았어? 상속주택. 그럼 과세죠?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양도식이 안 따지죠? 언제든지 일반주택을 팔면 두 개지만 하나로 본다. 상속주택은 어떻게 지문이 바뀌어? 보지 아니한다. 과세한다는 지문이죠? 자, 그 다음 2번.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동거복량이잖아. 직계존속. 동거복량 몇 년 찾아야 돼? 5년. 오래 모셔라 5년. 옆에 뭐를 확인해 먼저?
5년 옆에 먼저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 5의 X예요. 괄호가 틀렸잖아. 괄호가. 괄호 때문에 배우자와 직계 존속을 포함해줘? 장인, 장모도 돼요. 그리고 직계 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는 제외가 아니라 포함. 어머니는 75세, 새아빠는 30세도 된다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한쪽이 사별하면요, 7대 3으로 여자가 더 밝혀요. 뒤바뀌었어 세상이. 여자가 빨리 재혼하려고 더 설친다고요. 여자가 아닌 척하면서. 남자는 자식 치는 눈치 봐요. 여자는 한번 남자에게 꽂히면 있잖아요, 막 가. 세상이 바뀌었어요. 진짜예요. 나 우리 집사람 얘기하는 거 들었어 통화로. 잠깐. 어? 야, 그러면 빨리 재혼해야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 현실입니다.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황혼이혼도 많이 늘어나잖아. 여자가 9대 1로 신청해. 다시 인생을 살겠다고. 여자 조심해야 돼요. X에 그래서 2번. 자, 3번. 그래서 악착같이 살아야 돼. 감시하면서. 자, 3번.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장기저당담보주택. 밑줄 그어. 장기저당담보주택. 장기저당담보주택이에요. 장기저당담보주택이에요. 그래서 직계 존속. 배우자 직계. 동거복량하잖아. 부모님을 모셨는데 뭐다. 부모님 주택을 장기저당담보주택 맡겼죠? 월 계속 돈을 받고 있어. 이거를 학개론에서 뭐라 그래. 영목이지. 영목아지잖아. 알아들었나요? 그럼 이럴 때는 이거는 동거복량인데 5년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언제든지 뭐다. 먼저 파는 거는 하나로 본다. 5년이 들어가잖아. 이런 거는 알아들었나요? 부득이하기 때문에. 그냥 동거복량은 2번은 5년 들어가야 돼요. 장기저당 담보주택은 5년이 없다. 아무거나 먼저 팔 때는 하나로 본다고요. 그리고 뒤에 짐은 잘 봐요. 장기저당 담보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맞아. 그러나 항상 잘 들어. 1번, 2번, 3번은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아요. 몇 년 보유해야 돼? 2년. 물어볼 때만. 그래서 1번, 2번, 3번은 2년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지문이 나왔는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틀려요. 봤습니다. 2년 보유해야 돼. 하나로 봐서. 하나로 본다 해놓고 나중에 뭐 따지는 거야. 2년 보유하여야 한다. 알아들었나요? 물어볼 때만. 자, 넘어가죠. 자, 4번. 4번 볼까요? 자, 1세대 1주택을 분할 양도 했잖아. 3층만을 분할 양도했어. 그럼 여러 개야. 그럼 여러 개니까 당연히 뭐다? 과세해야 한다. 그리고 가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 그럼 땅 판 거야. 땅은 집이 아니지? 그럼 과세하잖아. 그래서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가는 아니라 보지 않는다. 과세해요. 아, 분할 양도는 1주택을 여러 개 원투룸을 있는데 하나인데 하나를 팔면은 과세요. 그리고 땅 판 거는 과세지. 그럼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근데 과로는 뭐다. 지분 양도는 제외야. 비과세. 분할 양도는 팔아먹는 거고 지분 양도는 가족 간에 뭐다. 아파트가 부부 간에 공동 등기돼 있죠. 남편이 이쁘니까 여자가 지분을 양도해줘. 그럼 비과세. 그럼 파는 게 아니잖아. 본다를 뭘로 고쳐야 돼? 보지 않는다. 자, 그 다음 3번. 비거주자. 빚자가 들어갔네? 자, 거주자로 전환됐다. 그럼 원래는 2년 보유죠? 단 비거주자는 요건이 3년 이상 보유야. 계속 보유. 그럼 통산해줘. 2년 이상을 뭘로 고쳐야 돼요? 3년 이상.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답이 몇 번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네.
장기저당 담보주택은 이번 시험에 조심해야 돼. 5년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먼저 파는 거는 하나로 본다. 답이 3번이죠? 자, 그 다음 38번. 다음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자, 1번. 1번은 별 하나. 별 하나만 붙여. 취약, 근무상, 근무상. 사업상은 안 돼요. 근무상. 질병, 요양, 그 밖에 부득한 사유로 수도권 박. 수도권 박. 수도권 박. 이거를 뭐라 그래요? 시행령에서는 지방. 지방과 산하를 취득했다고요. 수도권 박 주택은 지방 주택도 맞는 말이에요. 두 개가 됐다. 그럴 때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3년. 왜 틀렸어요? 양도 시기와 관계없이 틀렸잖아. 여기 보세요. 일반 주택과 수도권 박 두 개지? 그럼 항상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그냥 3년 하면 큰일 나는 거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은 하나로 봅니다. 양도 시기와 관계없이 틀렸어요. 3년은 3년인데 앞대가리에 뭐가 붙어야 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항상 앞에 거. 그럼 X네 3년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앞에 뭐를 확인해야 돼? 부득이한 사유. 이게 꼭 들어가야 맞는 지문이에요. 그럼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도 얘기해? 법정요건 충족. 그러면 무조건 맞는 거야. 아, 법정요건 충족하면 무조건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를 기니까 출제자들은 법정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한다. 맞는 거죠? 그래서 1번 별 하나 붙였어요. 자, 그 다음 2번. 자, 상속받았네. 자, 상속받은 주택은 뭐도 돼? 조합원 입주권도 되는 거예요. 멀쩡한 주택도 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하는 거예요.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되니까. 자, 그래서 과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했다. 그래서 1세대가 이거는 언제든지 일반 주택을 팔 때는 하나로 보지? 양도 시기와 관계없어. 상속은 부득이하잖아. 3년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언제든지 뭐를 팔면 하나로 본다. 일반 주택. 아까는 상속 주택이었잖아.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하나로 봐. 근데 왜 틀렸어? 과로가 틀렸잖아. 세 번째 줄이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 틀렸잖아. 만자가 들어가서 조합원 입주권도 해당한다고요. 알아들었나요? 멀쩡한 집도 되지만 조합원 입주권도 해당돼요. 그래서 세 번째 줄 왜 틀렸어? 만자가 들어가서 조합원 입주권도 해당돼요. 그래서 X. 중요한 거는 뭐다? 1번, 2번. 1번은 양도시기 따져. 3년. 2번은 양도시기 관계없어. 알아? 언제든지 일반주택을 팔면 하나. 세 번째 줄 때문에 틀린 거라고요. 확인했어요? 자, 그 다음 2의 경우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벌써 틀렸잖아. 2년 보유해야 돼요. 2년 물어볼 때만 2년 보유하여야 한다. X. 자, 4번.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빚을 거. 그럼 두 개네. 일시적으로 두 개가 됐지? 반드시 뭐다? 1년 이상 지난 후가 들어가야 돼.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돼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3년. 항상 3년 옆에는 앞에 거. 종전 거를 먼저 팔면 두 개는 몇 개로 간다? 하나로 본다. 맞는 질문이죠? 답이 몇 번? 4번. 그러나 이해도 4번도 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2년 보유를 해야 된다고요. 물어볼 때만. 자, 그 다음 5번. 자, 5번. 이것도 2번. 5번은 별 3개 붙여. 5번은 별 3개 이 지문. 자, 임대주택.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죠. 임대하고 있는 장기 임대주택과 그 다음 그 밖에 거주주택 두 개잖아. 그럼 이럴 때는 언제든지 뭘 팔면 돼? 거주주택을 팔면 돼요.
양도식이 안 따져. 단 물어볼 때만 2년 이상 거주해야 돼. 보유. 큰일 나는 거예요. 2년 이상 보유를 뭘로 고쳐야 돼요? 2년 이상 거주. 나머지는 2년 보유예요. 위에 거는. 이에는 거주주택이니까 보유는 틀린 거예요. 보유를 뭘로 고쳐야 돼요? 거주. 그럴 때는 하나로 본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그래서 위에 거는 2년 보유해야 돼요. 몇 번 빼고 5번은 2년 이상 거주하다 팔아야 돼. 근데 2년 거주는 없어졌는데 어디에만 살아있다? 5번에만.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39번. 이거는 전체 별 3개. 전체 별 3개예요. 완벽하게 알고 가야 돼. 30번, 9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뭔 뜻이에요? 집이 하나야. 2년 이상 보유를 안 하더라도 비과세 해준다. 그 뜻이에요. 2년 미만 보유하더라도 비과세. 그러면 이 1번부터 5번 지문은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2년 보유 안 따지는 거. 첫 번째, 건설임대주택. 뭐 따져? 5년 이상 거주. 보유란 말이 들어가면 5년 이상 거주하면 2년 보유 안 따진다. 근데 왜 틀렸어? 5년 이상 거주는 임차일로부터 따져. 아, 임대주택은 월세 내는 거잖아. 5년은 임차일부터. 취득일은 잔금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취득일을 뭘로 고쳐야 돼? 임차일. X. X죠? 자, 나 2번. 1주택에 수용당했잖아. 수용당한 거야, 이거? 수용. 그럼 2년 보유 안 따져. 뭐 따져? 과로. 사업인정 고시일 전. 근데 잔존주택이 남아있지? 그럼 잔존주택은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5년 이내. 5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답이 2번이네요. 5년. 수용일 또는 양도일로부터. 자, 그 다음 3번. 해외이주. 2년 보유 안 따지지? 세대 전원. 알아들었나요? 근데 팔아먹을 때는 빨리 팔아야지 2년. 근데 왜 틀렸어? 양도 1년제 하나 하면 안 돼요. 출국 1년제 하나야. 야, 두 번째 줄 틀렸잖아. 양도 1년제 하나면 무한대잖아. 20년 후에 돌아와서 팔아도 비과세야. 출국할 때는 하나는 어느 시점이다? 출국 1년제. 양도일 현재를 고치세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렸죠? 자, 그 다음 4번. 자,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갔잖아. 밑줄 거 대체주택. 잠시 다른 주택을 대체주택을 취득했잖아. 2년 보유 안 따져. 뭐만 따져? 1년 이상 거주. 자, 그건 보유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 대체주택을 먼저 팔고 나중에 새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지? 그냥 법정 요건. 그건 알 필요도. 1년 이상 거주 보유를 고치세요. 그리고 보유기간에 제한을 안 받고. 자, 그 다음 5번은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죠. 사업상은 안 돼요. 근무상. 다른 시군으로 이사. 1년 이상 어떻게 하면 돼요? 거주. 보유란 말이 들어갔잖아. 땡. 2년 보유 안 따진다. 1년 이상 보유를 뭘로 고쳐? 거주. 자, 그건 보유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다. 자, 그 다음 이제 40번부터는 뭐예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까지는 쭉 이렇게 중요 별 붙이면서 했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빼와서 지문을 짧게 해서 이제 통합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문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를 총정리하는 거야. 지금부터. 자, 40번. 자, 다 같이 문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항상 세금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국내 거 따로 계산해요. 국외 거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절대 합쳐서 계산 안 해요. 따로따로 계산한다. 그럼 국외에서 양도세를 내죠? 양도세를 내면 다시 국내에 와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걷고 여기서도 걷으면 이중과세잖아. 그러니까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꼭대기. 자, 갑이 어디 걸 팔았어? 국내. 그건 하나잖아. 하나. 2년 보유했네? 그럼 비과세. 과세 틀렸잖아. 그러나 국외라고 출발하면 맞는 거예요. 아, 국내에 하나고 땅은 상관없고 국외에도 하나. 그럼 갑돌이는 원래 두 개인데 하나로 보는 거야. 따로따로. 국내 거 팔았으니까 뭐다? 비과세. 만약에 국외 걸 팔면은 과세. 국외 거는 무조건 과세요. 하나 비과세잖아. 2년 보유하면.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네. 그러나 국외로 출발하면 맞는 거요. 자, 다음 2번. 갑이 어디 걸 팔았다? 국외. 그럼 반드시 몇 년부터 해야 돼? 5년. 5년 맞죠? 맞잖아요. 자, 3번. 갑이 부동산 양도했다는 소득세, 납세지. 항상 납세지는 뭐다? 갑의 주소지. 소재지 하면 안 돼요. 항상 납세지는 주소지로 간다. 5. 자, 그 다음 4번. 국외 거. 양도세 납부했지? 납부했거나 납부할 국외 양도세액은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신고하잖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야. 필요경비에서 공제를 하거나 납부한 만큼 산출세액에서 뭐다? 선택해서 공제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고요. 아, 증빙서류가 말하면 필요경비로 공제받고 증빙서류가 부족하면 여기에서 공제받는 거야. 선택해서 할 수 있다. 맞는 거야. 그다음 5번 국외 거. 국외 거지? 장특공제는 안 해줘. 근데 연 250 뭐는 해줘? 기본공제. 맞잖아. 기본공제는 해줘요.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 주식이 없잖아. 주택이니까 1호잖아. 1호. 주식이 없지? 야, 주택이니까 그냥 연 250이야. 답이 몇 번? 1번. 자, 다음 41번.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지금부터는 이제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기본. 1번. 법령으로 관한 근무상용표로 수도권 밖, 밑줄고 수도권 밖, 지방주택이에요. 지방주택. 아까 배웠지? 3년은 3년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해서 날로부터 3년. 기니까 묶어서 뭐 법정요건 충족. 비과세. 법정 요건 충족이 뭐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네요. 아까 맞는 거지? 자, 그다음 2번. 양도세 대상인 국내. 국내 거야. 토지와 건물 같은 연도네. 같은 연도지? 다른 연도가 아니야. 같은 연도에 양도 시기를 달리하여 5월 달에 하나 팔고 6월 달에 하나 팔았다.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각각. 각각이 꼭 들어가야 돼요. 왜 각각이 들어가? 아니, 각각이 들어가면 틀려. 그래서 답은 2번. 같은 연도니까 그냥 앞에서 250 받으면 뒤에 못 받아. 그냥 연 250이야. 그러나 같은 연도가 아니라 연도를 달리했을 때는 각각이 들어가요. 다 나왔어요. 지금 앞에. 앞에는 뭐 아까는 연도를 달리했지. 이거는 같은 연도니까 각각이 들어가면 틀려. 앞에서 250 받으면 뒤에 못 받아. 각각을 지워야 된다고요. 답은 몇 번? 2번. 자, 그 다음 3번.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네. 원래 양도세는 양도자가 내는 거지?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뭐 따질 때? 대금 청산일. 날짜 따질 때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 이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양도소득세. 준 날짜를 제외한다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아, 양도소득세 준 날짜가 있을 거 아니야. 부담만 날짜를 제외한다는 지문이에요. 왜? 포함하면 양도세 징수가 늦어지잖아. 제외한다. 맞는 지문이죠? 자, 4번.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는 양도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네. 있다 그러면 틀려. 오로지 양도세는 뭐만 받아준다? 채권. 부동산은 없다. 있다 그러면 큰일 나. 자, 그 다음 5번. 법령이 정한 장기. 앞에서 다 배운 거예요. 장기는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소인사 중 빠른 날. 대금 청산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소인사 중 빠른 날. 등인사 중 빠른 날. 그래서 41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2번밖에 없네. 자, 하나만 더 풀고 쉬어자고요. 42번. 지금 앞에서 배운 거 좀 정리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 42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래요. 국내. 국내. 1.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나왔다. 다른 소득이죠? 다른 소득은 뭐다? 구분하여. 지대로 나왔네. 5. 합산하여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소득과는 구분해서 따로 계산. 2. 양도차익 계산 시 증여. 증여는 취득일이 받아야 소득이 되죠? 계약일이야 받은 날이야? 받은 날. 자, 그 다음 3번은 양도차익 식을 물어보네. 여보 여기 봐요. 이거 식. 양도차익 식은 이해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거지? 양도차익 식.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양도가액에서 뭐를 빼야 돼? 필요경비. 답은 3번. 자, 그 다음 4번. 양도소득의 총수입 금액은 양도. 7번 봐요. 이 양도가액을 다섯 글자로 뭐라 총수입. 5억을 받으면 5억이야.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수입금액에서 이렇게 비용을 빼지. 비용을 뺀 게 소득금액이야. 양도가액을 뭐라고도 얘기했나? 총수입금액. 5억 받으면 5억이 양도가액. 그거를 총소득금액 하면 안 돼요. 수입금액.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5번. 100분의 70. 이거 미등기지? 미등기. 미등기로 팔 때는 기본공제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줘. 장특공제도 안 해준다. 맞잖아. 맞죠? 아, 둘 다 안 해주니까 기본공제도 안 해줘. 그 42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자,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